지난주 추미애 법무장관의 두 번째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 고립의 완결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향후 입지 그리고 반격 카드는 뭐가 있는지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일각에서 윤 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법조 출입 기자가 보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인사로 그나마 남아있던 대검의 검사장급 인사들까지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은 완전히 묶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라인이 속까지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라고 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장급 검사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 기조대로 중간 간부 인사가 난다면 수사 실무 라인에서도 윤 총장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아예 직제 개편까지 준비 중인데요. 핵심은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해온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없애고 대검 대변인도 부장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을 묶인 총장의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수통이 독점하던 검찰 고위급에 형사부나 공판검사 들이 가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윤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 핵심, 이게 수사에 대한 지휘권 아닌가요? 이게 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검찰청법 7조 2항 보시면요. 검찰총장은 그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든 제주지검이든 지검장이나 해당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 말이 좀 통하는 검사장들한테 지방에 있는 검사장일 수도 있고요.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원칙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널A 사건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를 제한당할 수가 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감찰라인까지 추 장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민 총장이 어쨌든 지금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한 말을 보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면 돌파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총장이 직접 챙길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인데요.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의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1월 특별지시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대검 예규와 장관 지시가 맞서는 지점인데요. 윤 총장이 강행한다면 장관 지시 불이행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말 그대로 식물 총장이 돼가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